네, 안녕하세요. 노라골프의 황승준 프로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노라골프의 황승준 프로입니다. 오늘은 그립에 대해 알려드릴 거고요. 골프에는 세 가지 그립이 있는데요. 자, 보시면 이렇게 오버래핑 그립도 있고 인터로핑 그립도 있고 베이스북 그립도 있습니다. 나에게 맞는 그립이 어떤 건지 궁금하시면 이 유튜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그냥 차렷댓을 하겠습니다. 차렷댓을 하다 보면 저희가 편하게 팔을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그 상태에서 들어 올리겠습니다. 이 들어 올리신 상태에서 엄지가, 왼손 엄지가 여기 생명선에 딱 들어가 있게 붙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그냥 주먹만 치시면 자연스러운 그립이 나옵니다. 내 몸에 그냥 자연스럽게 맞는 그립. 이 상태가 생각보다 좀 덮으면 좀 더 세게 돌리실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립을 밑으로 이렇게 잡기 때문에 사람 손이 이렇게 됩니다. 그립이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돌리는 게 힘들어서 어깨를 이용하시면서 클럽을 돌릴 때도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저희 손이 자연스러운 거는 차렷댓에서 자연스럽게 엄지를 붙인 상태에서 잡는 게 자연스러운 손동작이 나올 위치입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왼손 그립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채를 일자로 붙인 상태에서 클럽 옆면을 잡는 겁니다. 옆면을 잡으셔야 또 아까 전처럼 말씀드린 이런 손, 또 볼 손 위치가 옆에서 그립을 잡으신 상태에서 이 엄지랑 검지 사이, 이 부위선이 어깨에서 눈 사이 찍어 놓으셔야 되고 오른손은 첫 번째 옆에 마디를 잡으시면서 검지를 이렇게 덮게 주시면 이 오른손은 또 반대로 제 왼쪽 눈과 어깨 사이를 이렇게 잡으실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나는 베이스볼 그립이 맞는지 인터로킹 그립이 맞는지 오버래핑 그립이 맞는지 궁금하시다면 인터로킹 그립 자체는 왼손 오른손잡이신데 왼손이 세신 사람들 생각보다 그래서 이 손가락을 제한을 주면서 딱 그립은 5대5 비율로 딱 점점이 제일 좋습니다. 그래서 그 제한을 주면서 5대5로 만들어주는 그립이 제일 좋고요. 오버래핑 그립은 너무 과하게 오른손이 세신 분들을 위해 살짝 새끼손가락에 힘을 살짝 빼시면서 제한을 주면서 결국 그립을 딱 5대5로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리고 베이스볼 그립은 여성분들이 많이 쓰시면 좋은 게 생각보다 손목을 잘 못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사용되는 그립입니다. 베이스볼 그립을 잡게 되면 조금 단점인 부분 자체가 손목이 너무 체가 너무 크게 건드려질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제한된 게 없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돌릴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손에 힘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딱 제일 손 모양인데 여기서 보면 아까 전에 왼손이 이렇게 잡히고 오른손을 또 이렇게 잡혀서 확 덮어치거나 아니면 땡겨서 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. 그래서 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아까 보면 이렇게 이거 보이죠? 팔뚝 자체가 움직이는 달라요. 도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. 그래서 엄지가 딱 자연스럽게 왼쪽 여기서 살짝 덮어주시기만 하면 된 거예요.